안녕하세요. 다시 그러면 아이 스튜디오의 그 패밀리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방송 기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방송국의 우리 그 MBC 뉴스 날씨 하는 것들 그런 데서 만들어진 그 V스튜디오라는 VS 2000, 3000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개인 방송으로 만드는 MCN 채널, 멀티 채널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개인용 스튜디오를 개발해서 아이스튜디오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트북에서 간단한 그 방식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게 했는데 이 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이 화상회의다 원격 강의다가 다 되게 만든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한글날 다음 주죠. 와 더불어서 VR 오피스라고 하는 것을 공식 출범을 하고 이번 전시회에 보이게 되는데 이 VR 오피스 방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VR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있는 그 사무실 같은 데서는 사무실에서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이 많은데 또 선생님이 그 노트북 연결해서 뭘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오피스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오피스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함께 듣게 하고 또 거기서 한 발표들은 내부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화면을 큰 프로젝터로 보이게끔 하는 강의로 되게 하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은 그 강의를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원격지 보고나 발표를 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금 대전 정부청사와 그 실제 국회 같은 데가 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실 안에서 선생님 움직이고 다니는 데서 이런 강의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밖에 내보내는 방법은 없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VR 클래스다. 같은 기술이지만 장비가 좀 달리 돼서 교실 안에서 할수 있는 그래서 그 교실의 강의를 듣는 것이 교실 밖에서 듣는 것보다 꼭 낫다고 할수 없게 더 멋있게 이렇게 강의가 녹화되는 새로운 기술을 다림의 특허 기술을 써서 만들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패밀리는 모두 아이스튜디오 기술의 근원을 하는 아이스튜디오 패밀리 제품들로 모두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단지 그것의 이름을 이스튜디오, 에브리바디 스튜디오, VR로 오피스에서 하는 스튜디오, 교실에서 하는 스튜디오 이름을 좀 붙여봤고 스튜디오 이렇게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스튜디오를 공사 없이 만드는 아이스튜디오. 또 실제 방송사와 같이 여러 명의 대담 프로그램이나 단순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경우에 만드는 V스튜디오 기술을 다림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은 스카이프, 유튜브, 혹은 유스트림, 행아웃과의 연동을 다 하게 되고 그런 모든 그 우수한 큰 회사들이 만든 기술과 또 네트워크 인프라와 그리고 또 스마트폰 장치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 40억의 인류를 모은 곳에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는 만들어 나가도록끔 하는 그런 아이스튜디오 제품이 다림의 프로덕트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스튜디오 VR 오피스 V 스튜디오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 중에 이 스튜디오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강의를 혼자서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VR오피스와 유사하게 이렇게 장면 하나, 둘을 할 수가 있고 또큰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는 다림의 VR 오피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카이프가 누가 들어와 잠시 껐습니다. 이그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스카이프 양방향 회의는 물론 강의 녹화를 할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그 V 스튜디오와 차별하는 V 스튜디오는 이 장면에 내용을 이렇게 외부 카메라를 더 넣어서 보이고, 그것을 키워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줘가면서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한번 제가 여기 랜덤으로 가는 것을 해놓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효과를 주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또이 VR 오피스에서는 풀스크린으로 바꾼 다음 그 풀스크린에서 여러 가지로 갈때 효과가 카메라별로 움직일 때 카메라의 그 내용이나 사람의 변화나 파워포인트의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장면 전환이 되고, 이 액터 발표자에게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바꾸어서 화면을 보이거나 카메라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VR 오피스는 이 스튜디오와 달리 실제 방송국에서 하는 믹서, 스위처들을 다 직접 하게 되어 있고, 이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선생님과 자료만을 하게 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그 화상회의, 강의 녹화 이런 것이 되고요. 이렇게 60명, 40명의 강의들을 학생뿐만 만들고, 아니라 전 세계의 수 백만 학생에게 이런 강의들을 방송이 할수 무료로 여러분이 할수 있게 있다면, 됐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상회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 후쿠오카에 있는 선생님 잘 아시는 분이죠. in 이 Japan, is 스튜디오를 that 가지고 선생님의 스카이프 화면을 넣어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이 스튜디오에서 되고, VR오피스는 이 기능에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스위처, 믹서, 더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노트북만 가져오면 바로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노트북 연결하자마자 노트북 화면이 여기에 나오게 돼서, 선생님이, 강사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커지고, 쓰게 되면 더 커지고, 안 쓰고 있으면 뒤로 가고, 자동으로 변환이 됨으로써 그냥 편안하게 세미나를 하면 그 내용이 원격에 혹은 페이스북에 방송이 되게 하는 장치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PTZ 카메라가 로지텍 거가 들어가고, 또 로지텍에 추가의 카메라로 사람들을 여기 있는 걸로 사람들도 보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 에코 방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회의를 할수 있는 장치를 VR 기술로 만들어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그것이 회의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의실 밖에서도 어디서나 함께 회의실이 된다. 그래서 VR 오피스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이 VR 오피스의 기능을 조금 더 어렵게 혹은 전문화되게 카메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환경 안에 넣은 것을 아이스 1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런 그 전시회장, 지난번 우수기업 설명회를 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걸로 다 스위칭을 해가면서 강의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강의를 제가 하면서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다 스마트 공간으로, 코엑스의 강의실, 코엑스의 여기 강의실이 스마트 공간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이 아이스 150이 되겠습니다. VR 오피스는 오피스 안에서 카메라까지 다 지어주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노트북만 꽂으면 되게 하는 거라면, 아이스 150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인풋들을 스위칭해 가면서, 또 그것을 이런 스튜디오에서 할수 있는 가상 환경이 주어지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은 잘 아시다시피 더 멋있게 정말 Live 전문가다운 broadcasting 그런 over the smart 강의들이 world. My name 되는 is Yu, your 것인데, name?
이렇게 그 멋진 강의들을 만드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렇게 가상 모니터가 두 개, 하나의 카메라, 하나에는 노트북이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스튜디오의 책상이나 배경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용이하게, 또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해서 멋진 데서 더 프로페셔널하게 강의를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저희가 그 스튜디오 그리는 그림에 여러 가지 변화시켜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렇게 책상도 바꾸고 스튜디오도 실시간으로 바꿔줘서 강의를 만들어 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240의 기능이고요. 340의 기능은 이거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러한 스튜디오를 실제로 스튜디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정말 멋진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림은 아이스튜디오 기술들을 실제 교실 안에 넣어서 바꿔야 되겠다. 교실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는 이 교실 안에 설치했을 때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이 화면을 보는데 화면을 직접 버추얼 스튜디오로 볼 수 있게 하고 화면을 보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실 안에도 프로젝터에 그 화면이 나왔다면 교실 밖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교실의 강의 장치다, 스마트 강의 장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들은 다양한 것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따라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장면 하나하나는 전부 제가 강의를 앞에서 하지 않고 아니라 뒤에서 하는 강의를 영원히 역사에 남는 보여준 소중한 자료이 되는데, 선생님이 뒤에 있어도 앞에 나오니까 강의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강의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과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강의입니다. Yes. Yeah, 이 화면이 한국에도 또 저 스웨덴에도 보여져서 학생들 스웨덴 학생도 이걸 보고 한국 학생도 okay, 이걸 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보고 really 받는 like 그런 this, 강의를 만들어서 스웨덴 강의가 실제 whoa, 제가 실험적으로 입증한 기술이 which part? 여러분 세미나도 제가 스마트 학계 이렇게 런던에서 하고 한국에서 보는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런던에서 오시면서 혹시 비디오 안 보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원격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했고 또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한국에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옆방에서는 실제 외국 분들이 초청해서 왔지만 저희 코엑스 방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 12개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강의도 만들어 입증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강의 현장 수업의 방법들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저는 스마트 교실의 환경이 스마트 장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의 프레젠테이션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당은 다 어둡고 강당이 커진 데서 하는 발표자는 보이지가 않고 효율적으로 강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완성된 강당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강당의 스테이지는 완성되어져 있지 않다. 어둡다. 보기 힘들다. 하는 것들을 최신 프로젝트 기술을 써서 이 강당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대의 프로젝트를 큰 화면에 보여주면서 거기 들어오는 강사와 내용과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VR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강사의 노트북이나 또 발표자의 카메라
사회자의 카메라를 다 받아들여서 원하는 장면을 크고 작게 하는 합성에 의해서 멋진 강의실을 만드는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테레비 화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도 16대 9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강당에 이것을 3개 놓게 되면 16대 9가 아니라 30대 9가 될 수도 있고 50대 9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환경을 제공해서 인테리어가 없어도 강의실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9일은 한글 만들어진 한글의 날입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께서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쓰기가 어렵고 표현이 어려운 한국 국민들에게 정보화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적어서 책을 만들고 글로 적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불현듯 다가온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적어야 될까요? 글씨로, 그림으로 하는 기술이 이제는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표정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스마트 한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다림의 노력, 아이스튜디오의 노력이 이 동영상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전 세계인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전 세계는 다림이 만든 표준 기술 이걸로 전자 가상 칠판을 만드는 세상을 전자 가상 칠판 VR Electric Whiteboard를 이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만들어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만 원 안 되는 이 스튜디오, 1000만 원 안 되는 VR 오피스, 그리고 1500만 원의 스튜디오, 2500만 원의 프로페셔널 240, 3500만 원의 340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방송이 실시간으로 누구나 강의하는 새로운 문화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